사람들로 붐비는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로 금품을 훔친 60대가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소매치기 전과만 9범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였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호주머니를 만지자 흰 모자를 쓴 남성이 바닥을 가리킵니다. 떨어진 지갑을 찾아주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화면을 불과 10초 뒤로 돌리면 다른 상황이 됩니다.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던 남성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을 훔쳐 돈을 꺼내는 시각까지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의 한 골목. 중년 여성을 따라가던 남성이 검은 봉지에 무언가를 숨기며 반대편으로 사라집니다. 여성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입니다. 60대 문모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구포시장 일대에서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혼잡한 시간대에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혼잡한 장소를 찾을 때 가능한 귀중품 등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될 수 있으면 소지를 하지 않고 카드를 소지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갑이든 가방은 옆으로 매는 것보다는 앞으로 손을 잡고. 문 씨는 이전에도 부산과 경남 일대 전통시장을 돌며 소매치기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문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